왜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원래 그래요, 원래. 병 먹었어, 그래요. 아니, 아니. 시마리아요. 뽀뽀뽀 친구들 시나리 할 때는 참으면 병돼요. 네. 화장실 가세요. 아, 선생님! 선생님! 몸이 너무 더워요! 그러면 네. 어린이는 괜찮아요. 네. 어린이는 결코 야해 보이지 않으니까 벗어요. 감사합니다. 벗어도 괜찮아요. 호동이 언니! 저기 호동이가 자꾸 때려요. 호동이! 응. 호동이 자꾸 그러면 뽀미 언니한테 혼난다. 자, 공차, 자. 안녕, 반가워. 아, 봄이야. 우리 친구들 밥 먹었어. 나도 먹었다. 자, 뽀뽀뽀 친구들 항상 엄마 말도 잘 듣고, 내 동생 노래 알아요? 알아요. 내 동생.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 서너 개 아빠가 부를 때는 풀떼지 엄마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와 진짜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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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위 톡스 선물 세트 세 번째 선물 김현중 윤사마의 뒤통수를 치다 제목이 윤사마의 뒤통수를 치다 아 근데 진짜 뒤통수 때린 건 대박이네 정말 진짜 실제로 때린 건 아니고요. 예. 뭐 한 몇 개월 전인가 이제 제2의 뭐 윤사마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좀 많이 친하세요 두 분이서? 네. 아 지금 현재 그 소속사 사장님 사장님이시니까. 아, 예. 그렇죠.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최근에 부산 내려가서 혼자 부산에 계시더라고요. 예. 전화해서 아 형 내일 갈게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네, 놀고 이랬어요. 부산에 혼자서 뭐 하고 계셨대요? 고독. 고독? 장르 고독.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자기 컨트롤 마인드 차도 드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아우 오랑 너무 했나 마인드 컨트롤 네 이제 밥도 먹고요 그리고 부산 내려와서 형 이번에 맥주 한잔 하실래요? 그러니까 그럼 용준이 형이 어 그래 캔맥주 이제 백사장에 딱 꽂아가지고 네. 바다를 보면서 먹자 했는데 봄바람이 너무 차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딱 2분 앉아있는데 야 들어가자 춥다 아 코드볼 제발 하셨다가 네, 추워가지고 네 추운 게 힘드시다고 그렇죠 아 예. 우리 연사마도 사실은 모든 걸 다 이겨낼 것 같은데 추위를 못 이겨내시는군요 자 그러면 연사마의 뒤통수를 예. 어떻게 치게 된 건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주제곡을 불렀었어요 그 주제곡 부르고 이제 저 공항에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쑥 오더니 사인 좀 해달라는 거예요 중국어로 네 용준이 형 사진을 딱 내미는 거예요 예. 아, 중국분인데 네 근데 이게 일본 분이면은 제가 그래도 일본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표현은 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윤사마가 아닙니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 뭐 병 막 이렇게 하니까 예.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난 계속 노 배용준 이것만 하니까 예. 그분이 맞잖아 왜 자꾸 거짓말 치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배용준이 확실한데 네. 이분이 한 30분째 계속 면세점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아니라고 나 배용준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스타인데 사인을 못하지 못해준다 얘기를 하지 왜 거짓말을 하냐 예. 불쾌하신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배용준 이렇게 막 뭐라고 하더니 욕하더니 딱 가시더라고요 배용준 나쁘다고? 네, 그래서 제가 용준이 형 팬을 하나 떨어뜨린